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나가는 길에 김상훈 기자님한테 본인 개인적으로 물어볼... 어떤 생각 갖고 있냐고 했더니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고 진작 올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안승찬 기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괴롭긴 괴롭죠, 올리는 게. 근데 올려야 전기를 좀 덜 쓰겠죠. 너무 비쌀 너무... 때는 좀 덜 써야지.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네. 아, 우리 장수원 기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장수원 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죠? 네, 많이 주세요. 야, 당당하네. 많이 많이 뻔뻔해졌다. 아, 진짜 장수원 기자 처음 방송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어도 어쩔 줄 모르고 저렇게 물어도 어쩔 줄 모르던 야,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네. 네. 많이 달랍니다. 네, 좀 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나누겠습니다. 저도. 오늘 장수원 기자님은 네. 카드사? 카드사 얘기? 예. 카드사들이 무슨 네. 한도를 확 줄였다? 어, 내 한도가 한 달에 400만 원이었는데 네. 어느 날 100만 원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또 합니까? 아니 뭐 그거야 카드사들 마음이죠. 마음이야 마음이겠죠. 마트 문 열어서 오후 1시에 문 닫아버릴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러지? 뭐 그런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요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화면. 네, 아, 말씀하신 게 뭐 이런 기사들로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뭐 대출도 막히고 한도도 뚝 떨어져서 벼랑 끝으로 저신용 서민들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카드사들이 예. 개인 회원들 상대로 이제 카드 한도를 줄이겠다는 어떤 통보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어떤 분은 원래 한도가 3천만 원이었는데 예. 뭐 한순간에 2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확 줄어. 뭐 3천만 본인, 원인데 200만 원이 됐다고요? 네. 본인은 현금 서비스 쓴 적도 없고 뭐 카드 한도가 3천만 원인 것도 놀랐습니다. 카드도 있습니까? 네, 연체한 기록도 없는데 우와.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떡하느냐 하는 하소연이 많이 올라오고 뭐 이 비슷한 하소연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네. 근데 원래 그 카드 한도는 카드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정을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평가를 받을 때 뭐 본인은 더 써야 되는데 줄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커뮤니티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예. 뭐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폭도 크고 제 전반적으로 카드사에 좀 여쭤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카드 한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건 맞다고 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 괜히 카드 한도 늘리면 네. 이리저리 터질까 봐 가뜩이나 좀 불안한데 뭐 그런 판단이 선 거겠죠. 근데 보통 이제 신용카드 한도라는 게 뭐 예. 물건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단기 현금 서비스 그러니까 단기 대출이라고 하죠. 현금 서비스 하는 금액도 좀 포함되고요. 예. 결제를 하고 일부만 이제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뒤로 넘기는 리볼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건데 이 한도를 줄인다는 건 뭐 말씀드렸듯이 뭐 카드로 현금 서비스라든지 리볼빙 뭐 구매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 그랬대요? 왜? 그러니까 왜 신용도가 낮아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카드론 한도를 따로 관리를 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 한도 말고 카드론 네. 한도는 좀 다른데 예. 전반적으로 카드론은 총량 규제를 받습니다. 보통의 대출처럼. 정부가 요만큼만 카드론 해라 네.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해가 딱 바뀌면 1월부터 3월까지 요 이땅에 갖고 뭐 엄청 이렇게 카드론 매출 영업을 확대를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정부가 한도 차면 예, 네, 한도가 차면 이제 한도에 맞출 때쯤 가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페이스인데 요 이땅. 요 이땅. 네, 요 이땅. 아, 방송 많이 들었습니다. 요 이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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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연말로 네. 갈수록 이제 한도를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근데 이 카드 한도 자체를 줄이는 거는 뭐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크게 보면 경기 침체와 고금리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인 건데. 예. 1년 전만 해도 카드론 카드사들은 카드 여전체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예. 그 카드채 금리가 1% 후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5%에서 6%거든요. 예. 카드사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 한국 기업 평가에 따르면 이런 금리가 유지가 되면 조달 비용이 뭐
적게는 7천억 원, 한 1조 원 정도 추가로 든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예. 옛날 같으면 뭐 비용 줄일 수도 있지만 수익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예. 현금 서비스 왕창 돌려서 이제 수익을 많이 뽑아냈을 텐데 근데 이제 마침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예상이 이제 지금 뭐 누가 봐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잖아요. 아, 이게 비용은 높게 들어가는데 네. 회수가 덜 될 것 같으니까 네. 차라리 그냥 야. 줄여버려. 네,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이제 연체율이 올라가고 충당금 더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 돈을 빌려주면 돈 떼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축소 방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못 받을까봐. 네. 못 받을까봐. 뭐 이제 올 7월 달에 DSR에 이제 카드론 DSR에 포함됐잖아요. 카드 예. 총량 대출 규제에 포함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오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11월부터 많이 줄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총량 규제 때문에 좀 속도 조절 간 측면도 있고 총량 규제는 카드사들한테 네. 론 많이 해주지 말라는 론의 증가폭을 그러니까 주는 거죠. 아, 정부가 그렇게 네. 규제하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DSR 규제도 포함됐기 때문에 좀 그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드 네. 론 많이 받으면 네. DSR이 그 올라갈 대출 테니까. 받을 때 계산이 좀 나빠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카드사 자체들도 연말로 갈수록 그 총량을 맞춰야 되니까 그 이제 대출량을 좀 줄여와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카드 론이 막히면서 소비자들이 어쨌건 이분들이 론을 받을 거면 다른 데서 돈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카드 론이 좀 막히기 시작하니까 뭐 리볼빙이라든지 현금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출 수요가 좀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 수요가 이동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아 좀 이 관리를 해야겠구나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한도 축소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네. 그래도 원래 이렇게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카드사 마음이긴 할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못하겠다 확 절반 줄여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큰일 났나 봐 와, 우리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네. 뭐 회사들 뭐 가끔 그렇게도 하는 거지 뭐 좀 요즘도 경기 안 좋다고 봤구만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카드사가 이 뭐 한도 줄이는 카드 한도 줄이는 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아주 좀 위기를 감지했을 때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잠깐 경기가 반짝 둔화됐다가 다시 이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카드사들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가정을 할 때는 이런 예.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일종의 고객 쫓아내는 거죠. 디마케팅이라고 해서 예. 뭐 원래 줬던 그런 뭐 할인 혜택도 뺏어오고 예. 금리도 많이 올리고 예. 뭐 한도도 줄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미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식의 대응을 해왔고 이제 한도 축소라는 건 일종의 한 스텝 더 나간 뭐 그런 거죠. 카드사가 보기에는 이번에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다. 예. 왜냐하면 그럼, 지금 뭐 금리 네. 상황이라는 게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예. 3프로 TV만 잘 보셔도 예. 지금 누구나 다들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에 올해 그 뭐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카드사 나름대로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것 같아요. 뭐 연체율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지표들을 보긴 할 텐데 그 뭐 그게 이제 아직까지 밖으로 드러난 건 없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그래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다중채무자 왼쪽 그래프가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인데 이게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9월 것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아직은 높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연체율 자체는 높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에 거의 일별로 이런 연체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신용카드사에서 보는 실시간 연체율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그 옆에 그 연체 전이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납부하던 분들이 뭐 2개월 이상 이제 연체하는 분들의 어떤 비율을 잡은 건데 예. 9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아.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연체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 그 상반기보다는 많이 올라왔을 수 있겠다 이런 짐작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게 연체 전이율이라는 겁니까? 네, 네.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이제 연체를 막 2개월 이상 하시던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에
그래 끝에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이죠 지금. 네네. 현금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거. 회사채는 뭐죠? 회사채가. 저건 회사채 금리인 네, 것 같고. 네. 저 현금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카드로 금리가 치면서 그 연체 전율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징표 그러니까 사전 뭐라 그러죠? 그 볼 수 있는 징후로 쓰는 많이 쓰는 지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연체율은 아까 보셨던 저 연체율보다 좀 올라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9월 달 거니까 네, 저 그래프 네. 방향대로 갔으면 네. 올라갔을 것 같네요. 아,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 근데 뭐 이 보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예.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대응 스텝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카드사 쪽에다 좀 여쭤보니까 1월 이후에 1분기에 이제 카드사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잘 살펴보면 예. 이제 정말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하고 카드사들이 움직이는 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왜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영업들을 빡세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런 카드론 영업이나 이런 그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출 영업을 확 줄였냐? 아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존에 하던 거 정도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정말 이제 근데 이거 판단이라는 게 경기가 정말 확실히 확 고꾸라질 것 같다. 1월 들어서는 네. 아직 괜찮다. 네, 네. 예전에 하던 어떤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오늘이 거예요. 1월의 첫날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아니 대출 영업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아니 그 어떻게 대출 영업 많이 줄이시겠습니까? 예. 그거 한다면 이제 이게 늘리지 않는 어떤 방향 그런 잡겠죠. 분위기는 아니다.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 이제 그런 관리를 하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 팍 줄이거나 막 그런 스텝까지 간 건 아니다. 그러면 네. 이 신용카드사 이제 한도를 줄인 사람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일괄적으로 다 줄이지 않고 그래도 네. 예를 들면 아 2%는 뭔가 좀 불안해. 좀 더 줄 뭔가 좀 더 줄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줄이고 뭐 약관에 보면 이제 월 평균 결제 능력과 신용도 뭐 이용 실적을 봐서 조정한다. 뭐 이렇게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신용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뭐 영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영끌 하신 분들 금리가 팍 튀면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신용도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다음에 뭐 미사용 한도라고 그래서 이제 카드 한도를 많이 받아놨는데 예를 들면 뭐 아까 3천만 원 받아놨는데 평소에 한 뭐 2-300만 원밖에 안 써. 아, 얼마 안 써?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한도를 많이 잡아두는 것 자체도 그 신용카드사도 그거에 대한 어떤 충당금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 아 뭐 굳이 많이 안 쓰는데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이제 한도를 많이 줄이거나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속 디마케팅 이제 고객을 쫓아내는 마케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게 금리인데 그 카드사 신용 대출 금리가 지금 거의 평균 15%에 육박합니다. 뭐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 거의 17% 정도 되고요. 네. 그 법정 최고 금리가 20%잖아요. 사실상 이제 이 카드사에서 빌리지 말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잘 빌려가고 더 많이 빌리려고 하고 이런 분들 아, 생각해 보면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라고 이제 카드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불량공주님이 네. 미사용 한도가 꽤 있다는데 줄어들겠습니다. 맨날 자정까지 문 여던 식당인데 어느 날 저녁 7시에 문을 닫는다는 건 네. 5시간 장사 포기하고라도 피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되게 하여튼 듣고 보니까 뭔가 위험한 신호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는 카드사들인데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튀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대부업체, 저축은행 순으로 이제 계속 이제 대출 창구가 닫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카드사 순서까지 어떻게 보면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러면 점점 더 괜찮은 은행도 괜찮은 고객한테도 잘 안 빌려주려 그러고 점점 이게 문제가 크게 될 텐데 이게 그냥 카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큰일 났네 돈 어디서 빌리지 하는 분들이 이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 예. 그러면 돈 빌려주던 금융회사들도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뭐 그러면서 더 안 빌려줄 거고
그러면 평소 같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돈 빌려서 알아서 하던 분들도 또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인데. 그래서 아마 그 지난달인가 그 금융감독원장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지 예. 마 그런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아, 예, 예. 심사 잘해서 좀 빌려주면 될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긴 해요. 바로 그렇게 중단하면 어떡하냐라는 네. 거고 심사를 해보든 안 해보든 지금 요즘 돈 빌려서 다니는 분들은 정상은 아닌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금리가 얼마인데 이 돈을 빌리러 다닙니까? 네. 어떤 문제든 있는 문제 있는 분들이죠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이게 뭐 금리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사실 정점에 찍고 이제 뭐 내려간다든지 이런 어떤 금리 방향에 대해서 어떤 예측만 된다고 해도 사실 금융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보수적으로 움직이진 않을 텐데 사실 그 방향에 대한 이제 뭐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겠죠. 네. 매우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더 오른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네. 부실 차주될 가능성도 높고 네.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 그냥 빨리 셧다문 닫고 들어가자. 야, 요즘 뭐 이리저리 돈 빌리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대부업계 뭐 대출 중단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아, 말씀드렸던 아까 뭐 대부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분들부터 계속 문이 닫히는 거죠. 뭐 대부업체부터 그다음에 저축은행들도 꽤 괜찮은 저축은행들도 이제 일단 물론 연말 효과라는 게 좀 있어서 예. 연말에 대충 중단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 또 다시 연초에 대비해서 좀 봐봐야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용이 낮을수록 그 금융시장에 접근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네. 다른 거 하나 또 보죠. 어. 우리 달라지는 부동산. 네. 아 다른 거 있어요? 대출 네. 정책. 아, 다른 거 없는 줄 알고 내가 시간 끌어 끊느라고. 좀 네. 짧을 것 같아서 네. 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하고 관련 대출 정책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 올해 청약 문턱이 좀 낮아지는데 쭉쭉 예. 아시죠? 쭉쭉. 쭉쭉 알죠. 네. 미달이 나거나 뭐 계약이 안 된 물량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네. 그 지금까지는 이제 광주에 사시는 분들 서울 거 못 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참 이런 지역에 관계 없이 쭉쭉 물량이 나오면 여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 미분양 난 거. 열심히들 참여하세요. 이런 정책이네요. 미분양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뭐 줍줍을 하려면 인기가 있는 거여야 될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약 취소라든지 뭐 이런 네. 그래도 좀 인기가 있는 물량에 대해서 줍줍 그 수요가 붙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전국 단위의 줍줍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그게 좀 달라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약할 때 예전에 뭐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가점제만 되고 있습니다. 예. 요 그래프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요 지금은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만 하고 있는데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를 40%까지 좀 줄이고 추첨제를 60%를 하고요. 그다음에 60에서 85%까지는 추첨을 30% 배정하는 요 어떤 청약의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민간 분양 청약 제도 안에서요. 예. 그다음에 추첨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추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점이 낮은 그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 분양 시장 청약 시장에 소형 평형은 추첨을 네. 늘리고 네. 왜 가점 모자라는 젊은 층도 희망을 가지라고. 네, 맞습니다. 좀 큰 거는 오히려 가점을 늘리고 네.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이 있고 아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방향이네요. 예. 뭐 바꾸는 거겠죠. 네, 그거하고 그 지금 그 안심전환 대출하고 적격 대출을 이제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4%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예. 심지어 이건 DSR 규제도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나오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올해 나오긴 하는데 1분기 중에 이제 나온다고 해요.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에 확정돼서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게 나오면 아무래도 그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거의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니까 뭐 상당 부분 어떤 정책 금융 효과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얼마 전에 그 최상욱 위원님 나오셔 갖고 예.
그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이제 주택 시장을 올해 조금 그래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아도 그 시장은 괜찮을 거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DSR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런 어떤 정책 된다. 금융의 효과들이 그 레벨의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올해는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런 아주 이제 대표적인 차원에서. 것들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이게 올해 1분기 중에 발표가 된다는 정도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나오면 한번 자세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이 남네. 여기서 시간이 그만, 남으면 여기서 그만해도 위험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야, 위험해. 울피님이 오늘은 좀 일찍 끝내라. 저기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뭐 할 얘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항상 남다 보니까. 예. 자, 언더스탠딩 장성원 기자님. 예. 네. 장성원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